자, 오늘은 헤어 5가지 헤어 컬러링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 과제는 보라색깔. 요거 보라색깔로 배울 거예요. 자, 보라색에는요, 뭐뭐 섞어져야 되죠? 빨강하고 파란색. 빨강하고 파란색이 섞여져야 되죠. 자, 우리 원래 색이 3요소가 있죠? 여기에는 파랑이 있고, 빨강이 있고, 노란색이 있죠? 자, 노랑이랑 빨강이 섞여지면 무슨 색깔이 나오죠? 주황색. 그렇죠. 주황색이 나오죠? 그럼 빨강하고 파랑이 섞이면요? 보라색. 보라색이 나오죠? 그럼 노랑과 파랑이 섞이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초록색이 나오죠.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는 파랑과 빨강이 섞인 이 보라색을 할 거예요. 자, 초록과 이 모든 색을 다 합하면 이 가운데 색상은 무슨 색이 나올 것 같아요? 색상, 그렇죠. 검은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라색을 할 건데, 우리 헤어 컬러링에는요, 총 몇 분 안에 해야 되는 과제죠? 35. 35분 안에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자, 요 35분 안에 우리 보라색을 할 건데, 그 시험장에서 헤어 피스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그 나눠줌과 동시에 우리가 준비물을 바구니 안에서 세팅을 할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물을 떠오라고 하시면 물을 떠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사 감독님이 하시다가 중간에 물을 떠오라고 하면은 그때 떠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미리 말도 안 했는데 물을 떠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준비물이 다 완벽하게 되면 준비 시작과 동시에 우리 바로 색상 체킹 들어가서 염색제를 섞은 다음에 코일을 그 아크릴판에다가 씌울 거예요. 그럼 그 아크릴판에 씌운 거에다가 피스를 붙여서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웨이프 길이는 약 5cm를 떼고 자, 여기 헤어피스를 붙인 이 상태에서 웨이프 길이 5cm 띄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염색제를 발라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을 골고루 얼룩지지 않게끔 우리가 시험 과제에 나온 그 색상, 보라 색상을 똑같이 동일하게만 나오면은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준비 다 되어 있으면 시작을 하겠습니다.